안녕하세요. 언젠가 다시 보게 그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내 곁에 앉아있는 추억을 꿰는 사람 바람이 언덕에 올라 그대 밟고 간 그 마음 찾네 기다려달라 말하면 그대는 그저 웃곤 했는데 찬바람 불어오던 날 그대는 오질 않았네 비가 내리면 내 방을 나와 그때 착실한 그 마음 찾네 고맙습니다. 3시간 이상이나 비 맞고 계셨다면서요. 네? 그래도 괜찮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좀 불편하네. 빛이 없, 불이 없구나. 그럼 제 얼굴이 안 보이겠네, 그죠? 잘좀 봐야겠네요. 이따가 할게요. 네. 동해는 자주 왔었죠,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 또 우리 사회 받으신 조현석 선배님께서 저더러 이제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고생 크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진 않았지만 참 괜찮은 분들이
많이 아껴두셨거든요. 그 분들 중에는 동해에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그닥 힘들었다는 생각은 크게 안 들어요. 감동적이에요. 이 동해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요. 노래 기억나세요? 외로운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나는 시간이 목숨에게 가슴 저리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헤며 찾아오지 않을까. 마음 설레어 보네. 거리를 거닐고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얘기들을 나누다가 집에 돌아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외로운 파도 우리는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하네. 싫어